저기 건져 올리지 못하면 저기 그냥 낚시 접자. 접어야 돼. 어? 그냥 여기서 그냥 낚시기를 떠날게. 진짜지? 어, 내가? 자신감 폭발하는 이 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박 대박.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갖춘 프로 낚시꾼 미터급 만세기 신화의 주인공 이태곤. 그리고 인천 낚시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남자 정글에서도 실력을 뽐낸 몬투비 낚시꾼 지상렬. 쟁쟁한 낚시 전문가가 둘씩이라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사실 갯바위 낚시는 낚싯대 있어야 되거든요. 낚싯대 한 두 개 그 다음에 릴 두 개 줄을 강한 거 써야 되고 갯바위 신발 제 스타일대로. 저희는 장비 싸움이 아니거든요. 저는 가서 굳이 뭐 다 챙겨갖고 갈 필요는 없고 그 현장 가서 여쭤봐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뭐 첫 돌제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패를 볼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술 많이 드셨네. 장렬이 형. 네. 민물하잖아요. 뭘 아나? 해말낚시. 아니 바닷가죠. 말 그대로 제가 인천 메가다의 아들이잖아요. 일단은 가서 보여드릴게요. 가서. 어디서 할 거야? 너는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30m 정도 되거든? 여기가 30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서서 하면 걸어내도 고기를 들어 올리지 못하지. 아, 띄우질 못하네. 그러니까 저는 가볍게 해서 찌를 흘리는 스타일이라 여기서밖에 못해. 제 장비로는. 아, 띄우질 못하네. 그러니까 난 여기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럼 형은 저 원투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원투대로 해보고. 아, 태곤이나 나는 하나씩 걸어야 되는데. 로컬 스타일. 야. 야, 요거 요게 우리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참 많이 썼던 그런 스타일인데. 원투 때. 야, 근데 여기 뭐 나온다. 여기 뭐 나온다. 난 샤크 봐야 돼. 낚시꾼들은 그 서 있는 자세한 몸 알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오, 그래도 낚시를 조금 하셨는데. 채비를 여기서 해갖고 내려가야겠어. 이게 물고기가 안 살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이제 장비 이렇게 갖고 온 건 처음인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오늘 못 잡으면 안 가. 잡을 때까지. 물면은 크겠어. 물면은 대물은 나오겠는데. 대물은 나오겠어. 낚시 장비, 방법, 포인트까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 과연 두 마리 하나 바다를 접수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와.